캔디 크러쉬 소다 259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잼을 위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 스테이지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스테이지는 껌을 위주로 공략을 할 거예요. 껌을 공략을 해야 잼도 공략을 할 수가 있답니다. 무조건 껌 위주로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. 특히 좌측 하단, 그리고 중앙 하단, 우측 하단, 그쪽 껌들이 제일 악질이에요. 그러니까 그쪽 껌을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물고기도 간간이 만들 수 있을 때마다 만들어 주세요. 물고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테이지니까. 그리고 금방 고양한 거지? 바본가? 일단 없앨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주고 나서 해주는 게 낫겠죠, 아무래도. 오른쪽에 껌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걸리네요. 가자, 지금이다. 이제 남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물고기를 활용해서 공략을 해주면 됩니다. 이 물고기를 해주려면 생각하자. 보라색의 근처에 없잖아.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물고기를 만드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. 다행히 먹혀들었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